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항상 토요일 날 여러분들 토요일 아침에 나오는 MTN의 이반장 이조석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는 어떠셨어요? 아우, 진짜 이놈의 미세먼지 너무 심해요, 그죠? 제가 군대 있을 때도 진짜 훈련 받을 때 가끔 제일 싫었던 게 화생방이거든요. 아마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느낄 거예요, 화생방. 예, 화생방은 들어간다 그러면 그 전부터 막 다들 아침부터, 그날 아침부터 막 배 아프고 막 다들 이런 친구들 참 많거든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 받고 이게 너무 싫은 건데. 아,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나서 진짜 그런 생각 딱 했거든요. 야, 이제 화생방하고는 이제 영원히 빠이빠이다 그랬는데, 화생방하고 영원히 빠이빠이다 했는데 삶이 이제 점점 화생방이 내가. 아, 요즘 여러분들 너무 심하죠? 미세먼지, 그죠? 아, 초미세먼지니 뭐 이제 미세먼지니 너무 심해가지고 요즘 마스크, 전 그래도 좀 마스크를 일부러 안 해요. 예, 그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 그 솔직히 말하자면 중국 쪽이잖아요. 중국 영향인데 중국 애들한테 우리가 크, 응? 그것 때문에 찍스루머나고 마스크, 아, 이제 왠지 체면 구겨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당당하게 그냥 맞고 다니는데, 당당하게 맞는데 요즘 목이 너무 아파. 이제 써야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하여튼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이래가지고 참 힘드시죠? 그래요, 참 힘든데 하여튼 건강 조심하십시오. 예, 요즘 이 초미세먼지 때문에 뭐 너무 이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분들 계신 분들이 저 옆에 진짜 한두 분들 점점 생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여튼 어쨌거나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맘때부터 더 심해지죠. 특히나 그 기단의 영향 때문에 3월하고 4월까지가 더 심해져요. 3월, 4월까지가 지금 계속 지금부터 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뭐 전화 많이 주셔서,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뭐 열심히 대답은 한다고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전화 오늘도 주세요. 편하게 02786-1022-1023 02786-1022-1023 그리고 무료 문자 중에 013-3366-8288 013-3366-8288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의 포트, 뭐 어느 종목을 갖고 있는데 그게 좀 너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아, 뭐 물어보세요. 그리고 난 포트는 다 물어보기 그렇고 한 종목만 물어보고 싶어. 아, 물어보세요.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저희는 상품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되셨나요? 문자에선 3911님 축하드리고요. 전화에선 두 분 항상 드리고 있죠. 하나하나 구사님하고 7452님 이렇게 세 분 당첨됐으니까요. 집으로 온누리 상품권 배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역시 전화에서 두 분, 무료 문자에서 한 분 상품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무료 문자 주시기 바라고요.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알고 계시죠? 전화 많이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어디서 누구세요? 수원에 사는 이숙현인데요. 수원에 사시는 이? 숙현. 숙현님이요? 현. 아, 숙현님? 네. 예, 네. 그래요. 예, 우리 숙현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대예요. 주식 경력은? 네? 주식 경력은? 주식 경력은 1인 매매 5년 전까지 했다가 해본 적이 없고, 언젠가 이반장님이 수원 상공회의소에 오셔가지고 종목을 주신 거, 말씀하신 게 힌트를 얻어가지고. 아, 옛날에요. 제가 옛날에는 네, 강의할 때 가끔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일절 없어요. 네. 쉽게 말해 짤 없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아예 얘기하나. 아, 그러셨구나. 그래요, 되게 몇 년 되셨구나. 그래요, 일단 먼저 그럼 스캔님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메지온 하나요. 아, 메지온 매수가 얼마요? 14,860원. 860원, 비중은요? 그때
특별히 그 종목만 100% 갖고 있다. 작년에 주석 무렵에 한 40% 팔았고요. 아, 그럼 지금 60% 갖고 있어요. 60% 갖고 계세요? 네. 아, 네. 야, 그래요? 잠깐만요. 지금 제 예상이 맞다면 엄청 그래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뉴스에 뭐 템버거니 아니면은 뭐 동호회니 한거니 매지원이 뜨더라고요. 얘기거리가 그래서 이제 많이 팔 뜨죠. 때가... 옛날에는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그죠. 네, 이제는 팔 때가 됐나 하고 팔더라도 이게 매도 타임을 이반장님한테 다시 받고 싶어서. 그래요. 야, 네. 진짜 매지원 옛날에 그죠. 몇년 전에 저 매지원이라는 주식을 제가 좀 잘 알잖아요. 그죠 옛날부터. 그 무렵에. 그 무렵에 예. 컴투스를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3만 원 미만일 예, 때. 맞아요. 컴투스 예, 그때가 그때예요. 맞아요. 2만 9천 원 할 때. 근데 매지원으로 갔어요, 제가. 아, 그래요. 매지원이 그냥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요즘 많이 이야기해요, 그죠? 예. 많이 할 때 팔 때인가 아니면은 뉴스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는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진짜 만 지금 매지원이 한 8만 원대죠. 그러니까 14,600원. 네. 적어도 적어는 느끼셨죠. 그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입장이 아니라 같은 그 개인 투자자들 시청자들하고 같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이시니까 느껴보시는데 네. 어때요? 주식이라는 게 매매예요. 번잡하게 막 이거 저거 뭐 테마 사고 뭐 사보서 좀 먹었고 깨지고 뭐 정신없이 막 1년에 몇십 개씩 하고 막 이러는 게 어떻게 진짜 수익이 나는 법이에요? 아니면 진짜 이 종목을 제대로 알고 길게 가져가면서 그러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더 난 거예요? 해보시니까 어때요? 훨씬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오피스 하나 생긴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바로 네. 왜 중요하냐면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강의 때나 방송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참 보면 종목에 메말라 하세요. 종목 누가 종목 준대. 종목 방송한대 이러면요. 아주 그 방송들 너무 좋아하시고 그런 강의들 너무 좋아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근데 전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뭐 다른 채널들도 막 그냥 막 종목 무슨 뭐 이 종목이 뭐 이번 주 다음 주 뭐 앞으로 어떻게 갑니다. 뭐 종목 몇십 개씩 막 얘기하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그래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한번 우리 돌이켜 보죠. 우리 많은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막 큰 부자들 다들 되셨나요? 옛날에 2000년이나 2001년대 아주 유명한 광고가 있어요. 그 뭐 여자 탤런트가 나와서 굉장히 인기 좋았던 광고인데 여러분 부자 되세요. 정말로요. 모두 다 부자 되세요. 그래가지고 아주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광고가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진짜 그런 방송들 보시고 뭐 방송에서 종목들 막 그렇게 목말라 하셨고 뭐 엄청난 것 같았는데 여러분들 그거 보셔서 다들 난 부자 되셨는지 궁금해요. 왜 부자가 안 되셨을까요 다들? 여러분들 한번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그런 방송 보고 예를 들어서 그런 강의 보고 막 이러면 여러분들 다들 부자 될 것 같고 그래서 했는데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부자들 다들 안 되셨잖아요 대부분이.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게 그게 반증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질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깨우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고 저희 강의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보고 부자 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부자 되기도 어렵고요. 자기가 참고로 삼아서 자기가 그 자기 생각이라는 걸 가지고 제대로 올바르게 갔을 때 그리고 지금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은 것도 뭐냐면 숙형님 지금 숙형님 네. 수익이 한 6, 7배 나셨어요, 그죠? 그죠? 예, 6, 7배 정도 난, 한 6배 정도 났나요? 대략? 정확히, 프로티지를 보니까 아직 500% 안 돼요. 아, 그래요? 한 한 4배에서 네. 5배 정도 되나 보다. 네네네. 그죠? 네. 4배, 5배 사이 되는데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이반장이 우리 숙형님한테 해드린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
이거는 숙현님이 스스로를 개척해서 숙현님의 실력으로 드신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다른 전문가 방송이나 하고 막 이런 사람이라면 이러겠죠. 근데 그러면서 이걸 제공으로 돌리려고 하겠죠. 근데 정말 죄송한데 저는 제공으로 전혀 돌릴 수가 없어. 왜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요만큼의 아주 작은 도움을 잠깐 드렸던 것뿐이고 이건 숙형님이 스스로 개척하시고 숙형님의 실력으로 드신 거예요. 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숙형님한테 꼭 앞으로 이걸 기억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보세요. 숙형님 수익 이렇게 많이 나는데 수익 많이 났는데 이 수익 뭐 이반장 주는 거 아니죠. 그죠? 막말로. 안 그래요? 저 주실 거예요? 아니잖아. 그죠? 막말 반대로 손실이 나도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재산이고 여러분들의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주식을 알고 가야 된다는 거야. 이 매수온이라는 거 요즘 진짜 많이 떠들어요. 방송에서들 많이들 이제 올라오니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전 참 안타까운 게 그때부터 해서 좀 뭐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매지온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올라가고 떨어지고가 아니라 왜 몇 년 전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뭐 다들 매지온이 어떻고 떠드냐고. 왜 그때는 떠들 능력이 안 된 양반들이 아 이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방송이나 인터넷 카페 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동아 이런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다 조용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 왜 굳이 어마어마하게 막 다들 떠들까요? 전 그런 걸 보면 안타까워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좀 죄송해요.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 시청자분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 개뿔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할게요. 진짜 개뿔도 몰라놓고 이제 차트 올라오니까 차트로 막 차트 몇 개 끄적대면서 이제 설명하려는 거예요. 아는 척하고. 예, 진짜 개뿔도 몰랐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누구한테 이야기라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누구한테 하려면 개뿔은 압시다 우리. 맞고 틀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송하시는 분들은 더 큰 책임을 가져야 되고 개뿔은 알고 합시다. 그래 최소한 그게 시청자들에 대한 우리가 기본으로 가져야 될 예의예요. 마찬가지로 매지원 지금도 요즘 주가가 더 특히나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40%, 100% 했다가 40% 파신 거 너무너무 잘했어요. 왜냐? 주식에 대해서는요. 욕심을 너무 심각하게 내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적당할 때 어느 정도 할 줄도 알아야 돼. 왜? 주식이라는 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회사가 몇 년 동안 갖고 계셨으면 이 회사의 매력을 좀 보셨을 거야. 이 회사의 큰 매력이 뭔가요? 이 회사의 가장 큰 매력을 네. 뭘로 느끼세요? 우리 그 숙현님은? 아, 그 회사의 매력을요? 네. 아주 느리지만 연구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임상 3상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뭐가 임상 3상까지 갔어요? 유데나필 그 폰탄 세계 최초로 저기요 심장병이라든지 그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그 폰탄이 뭐예요? 폰탄이 자세히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좀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만지면 커지는 약인데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게 무슨 소린지 잘 몰라가지고. 그게 유데나필이고요. 이 폰탄이라는 건 그건 틀려요. 이게 뭐냐면 그건 지금 맞는데 쉽게 말하면 발기부전 치료제 그 성분에 유데나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유데나필의 어떻게 보면 이 권리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워낙은 유명해. 그래서 실은 여러분들이 매지온을 저는 이게 매지온을 옛날부터 좀 잘 아는 회사라는 게 탐방 가고 막 이러면서 이 매지온 전혀 안 알려질 때부터 이걸 알던 회사인데 이 매지온이라는 회사가 실은 옛날에는 동아팜텍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이름이. 여러분들 잘 모르셨을 거예요. 동아팜텍이라 그래서 동아제약의 계열사였어요. 근데 동아제약이 뭘 만든지 그 약을 파는지 아시잖아요. 발기부전 치료제 유명한 비아땡땡 그거 팔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던 하나의 이 그쪽 약, 그래서 그 비아 땡땡 팔고 막 이러던 동아제약의 계열사가 동아팜텍이었어요. 그 동아팜텍이 메지온이라는 회사입니다. 바로 지금은 이름을 바꿨죠. 그런데 이 유데나필이라는 그것 때문에 이 회사가 그런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했다가 몇 년 전, 작년하고 재작년부터 이 작년부터 쭉 주가가 올라올 수 있었던 건요. 폰탄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폰탄. 폰탄에 대한 치료제. 맞나요? 예. 네. 네. 좀 전에 임상 탐상 얘기하셨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좀 어려우실 거예요. 폰탄? 폰탄이 뭐야? 포탄은 알아. 그죠? 폰탄. 폰탄이 뭐냐면요. 어떤 물질이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물질이라고 아시겠다. 그게 아니라 이 폰탄이라는 수술을 이 어떤 이 이게 있어 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이라 그래서 심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건 아시죠? 심장에서 네. 심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네. 심실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심실이 나눠져서 이 피가 제대로 왔다 갔다를 못 해요. 그래서 그걸 분리해 주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근데 그 수술을 한 의사가 폰탄이라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폰탄 수술이라 그래요. 모르셨죠? 예. 야, 이 반장 많이 알죠? 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한번 싹 드니까 아시겠죠? 이제 네. 다시 안 까먹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이걸 폰탄 수술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폰탄이 굉장히 힘든 수술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니까 메지온이라는 거 방송하시는 분들 대부분 모르세요. 다들 보면 뭐 엉뚱한 폰탄이 뭔지도 모르면서 얘기들 하시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폰탄 수술이라는 게 우심방 우심실 그걸 나눠주면 우리 어렸을 때 막 우심방 우심실 막 이 심장병 아이 막 이거 수술하는 거 저희 어렸을 때는 그거 막 중계한 적도 있었어요. 뉴스에서. 그렇게 아마 70년대 후반 뭐 이럴 때 기억나실 거예요. 80년 초반 그때 뉴스로 막 그런 거 했던 것도 전 본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해도 문제는 어렸을 때 수술을 해줘야 돼요. 근데 어렸을 때 수술을 해도 그 수술이 그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크는 것 같지만 20대나 30대가 되면요. 그게 다시 악화가 돼서 좀 일찍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고 굉장히 그 후유증도 많이 남고 막 이래요. 근데 그거를 없앨 수 있는 그 치료제가 바로 폰탄 그 수술 치료제 그 임상 3상이 들어간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 이거에 대체될 만한 치료제들을 뭐 몇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맞아요. 이 회사가 만약에 그게 대처될 수 있는 치료제들이 많다면 이 회사 메지온이라는 회사의 매력은 작년에 그렇게 나오질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FDA 이런 데서도 얘네들을 그 패스트트랙 같은 걸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인정해 주려던 게 그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회사가 제가 좀 전에도 말했죠. 여러분들 주가라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투자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 차트는 뭐 이렇게 해서 뭐 지지선을 탄다? 뭘 탄다? 다 웃기는 소리고요. 그렇게 해서는 뭐 절대 여러분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분같이 우리 숙현님같이 이런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차트로 뭐 며칠 선 타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무슨 뭐 4배 5배 먹습니까? 20, 30% 먹고 나오면 잘 먹는 건데 40, 50%나.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 이 회사가 이렇게 잠자던 회사가 이렇게 올라온 거는 왜 그러냐. 그 의사 이름을 딴 바로 폰탄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폰탄 치료제. 그 폰탄. 그 폰탄이라는 거 치료제 때문에 그런 건데 폰탄. 이 부분은 냉정하게. 그러면 문제는 뭐냐. 왜 그랬냐. 임상 3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이게 이제 거의 확실하게 믿을 만한 치료제로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보통 우리가 그래서 임상 3상을 중요시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끝나고 나면 치료제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된. 이제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메지온의 폰탄에 대한 이 치료제가 그 임상 3상이 지금 올해 1사분기 안에 그 결과가 발표된다 그러죠. 맞나요? 네. 바로 그래서 이제 메지온이 더 관심을 갖고 계속 올라왔던 이유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제 3상이 발표가 되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흔히 주식에서 이런 말 하죠. 뉴스에 팔아야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치료제가 대체 치료제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치료제를 쓸 수밖에 없고 이것에 의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올라온 거에 대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조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계속 그럼 밑으로 쭈그러 방탱이가 무조건 된다. 이렇게도 함부로 저는 말할 수 없어요. 왜? 이 폰탄 이 수술 전에는 폰탄 수술을 했는데 이 치료제가 웬만해서 다른 데서 또 이제 또 이렇게 만들어내기는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어느 정도 살아있다라고 그리고 이 회사가 무슨 삼성전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폰탄 수술, 이 폰탄 치료제 해가지고 어마어마 뭐 곧 수익 가지고 삼성전자라면 별게 아니겠지만 삼성전자한테 그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한다 그러면 근데 이 회사는 그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규모가 어마어마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치료제에 의한 수입이 이 회사한테 상당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무조건 다 파는 것보단 요번에 저번에 추석 때 40% 파셨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60% 갖고 있는 것 중에 그게 이제 나올 때쯤 해가지고 한 절반 정도를 뚝 잘라 또 파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다 팔지 말고 또 절반 정도는 왜 수익 난 게 이제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수익 챙긴 게 있잖아. 그죠? 그러면 네. 나머지 30%는 이 회사가 이 폰탄 치료제에 의한 부분이 뭐 너무 소멸될 내용들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뭐 흔들리고 막 이러더라도 나중에 조금 30% 덜 먹고 팔면 되는 거잖아.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30% 정도는 한번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요거는 너무 또 다 들고 가는 것보단 그렇게 지금 잘하셨지만 욕심내지 말고 조금 조금씩 줄여가시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여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투자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수익 많이 내시고요. 좋은 꼭 투자 성과 계속 내시기 바랍니다. 전해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반장, 진행하고 있는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 전화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02-786-1022-1023 이렇게 전화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료 문자 03-3366-8288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 오늘 제가 예, 한 반년 넘게 만에 되게 오랜만에 가는 것 같은데요. 부산을 갑니다. 부산 해운대 백스코. 제2전 시장이에요. 시간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오후 2시 반부터고요. 제2전 시장 1층 121호인데요. 제가 저번 주에도 광명을 갔었는데 예, 되게 오랜만에 갔었죠. 근데 너무 고마운 게 거기 광명 혁색학습회관 자리가 그래도 그 공연장이 대공연장이 그래도 작은 데는 아니에요. 광명시에서 시민회관 다음으로 큰 데인데 근데 제가 뭐 그날 오셨던 분들도 진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예. 뭐 통로고 뭐고 다 하고 밖에까지 서서도 모자라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고요.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평생학습관에서 이제 대관을 못 해줄 정도의 예, 자기네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인원이 마비가 될 정도로 많이 와주셨거든요. 근데 전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제가 너무너무 고맙고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너무 불편하게 들으신 분들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근데 전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항상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좀 전에 말했지만 뭐 이렇게 해서 수익 많이 나시면 그분 진짜 행복하고 그런 분들이 자꾸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저한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그렇게 해서 투자라는 거에 재미 붙이시고 주식이라는 게 더 이상 투기라는 게 아닌 게 하면 저는 그런 게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들이 바뀌어 가는 모습이. 때문에 오늘 제가 부산 백스코에서 하는데요. 오늘 부산 백스코는 요즘 너무 많은 분들이 와서 너무 감사해서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규모에서 가장 크게 강의를 예 그걸 되관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저도 솔직히 되게 두려워요. 너무 크게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예 제가
아, 그래, 더 제가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더 제일 크게 해가지고 했는데 혹시 그래도 모자랄까 봐 그래도 하여튼 어쨌거나 요즘 많이 들으시려고 하니까 오늘 또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오랜만에 가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듣고 가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어쨌거나 오늘 뭐 부산 날씨도 따뜻하다고 하니까 그쪽 되게 오랜만에 가는데 와서 많이들 기다리셨는데 열심히 들으시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전화 지금 들고 전화 빨리빨리 하세요.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는 누구세요? 용인에 사는 강진철입니다. 아이고, 진철님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진철님. 연세가? 60대 주식 중반이고요. 경력은요? 예? 주식 경력은? 주식은 어느 아, 정도 하셨어요? 3년가량 됐습니다. 몇 년이요? 3년. 3년이요? 그래요. 예. 일단 먼저 우리 진철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YG엔터. 아, YG엔터요? 매수가 얼마요? 46,000원에 예? 35%, 35%요? 예? 현대제철 예? 46,000원에 예? 5%, 예? 현대중공업 네? 14만원에 예? 25%, 네? 오리온 네? 12만원에 네? 15%, 네? 다른 건두개 있는데 더 가능할까요? 네네네. 삼성전자 삼성전자, 예. 39,500원에 예? 15%, 네? 일진 머티리얼 일진이요? 예. 39,000원에 10%. 39,000원에 10%요? 예. 종목 수좀 많아서 제가 삼성전자까지만 해드릴게요. 왜냐면 예, 이게, 예, 고맙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예. 삼성전자가 더 비중이 높으니까, 그러면, 예, 일단은, 예. 비중이 높은 애들로 해드릴게요. 그러면 현대제철은 5%밖에 안 되니까, 예, 현대제철을 빼고 그러면 일진 머티리얼 삼성전자까지 예, 이렇게 예, 해드릴게요. 그리고 현대, 중공업, 오리온 한번 계좌 상태를 쭉 보고요. 오리온 그리고 그다음 삼성전자 예,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 예, 이렇게 해서 5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계좌 상태를 볼게요. YG엔터가 46,000원 매수가 근처이고, 예,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14만원. 이것도 매수가 근처. 아, 그래요. 오리온이 12만원. 다 매수가 근처네. 삼성전자가 39,500원. 약간 수익 나 있고, 일진 머티리얼즈. 이것도 매수가 근처. 일단 거의 다 매수가 근처네요. 삼성전자가 약간 수익 나 있고, 어떤, 종목이 제일 궁금하세요? YG엔터가 네네네. 예 작년에 35,000원에 여름에 샀다가 네네네. 한 4만 한 5천원 근방에 10월 달인가 때 팔았어요. 예. 예 그러고서 다시 이제 연초에 이제 다시 또 새로 잡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해서 빅뱅이라든지 그다음에 블랙이라든지 이쪽들이 이제 지금 하고 있고 빅뱅은 이제 나올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건 저기 현대중공업이 올해서부터 그러니까 작년 연말서부터 이 조선주가 좀 나아지는 경향이 보이는데 예 그것이 올해 끝까지 꾸준히 들고 가면 괜찮을까 해서 그거 두 가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아, 좋습니다. YG엔터 요즘 올라 좀 올라와요, 그죠? 근데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한번 JYP엔터를 한번 상담한 적이 있어요. 기억 뭐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엔터주에 요즘 대장을 하라 그러면 이제 엔터주의 대장이 바뀌었어요. YG엔터예요. 아, YG엔터란다. 그 JYP엔터예요. JYP엔터고 이제 YG엔터가 그런데. 솔직히 저희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엔터주의 순위를 매긴다 그러면은 SM이 그래도 제일 안정적이고 괜찮았다라고 보는 마인드들이 많았고 그다음 2위가 YG였고 3위가 JYP였어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러면서 순위가 바뀌어 버렸어요. JYP가 이 엔터에 이제 대장 주고 그다음에
예, SM을 오히려 그 다음으로 보고 YG를 이제 좀 제일 그 세 개 중에 이제 약하게 보는 경우가 이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JY 그 지금 현재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예 말씀하셨어요 빅뱅 그죠? 예, 빅뱅이 제일 큰 애들이잖아요. 이 YG를 버티는. 근데 지금 전부 군대 들어가죠. 들어가 있고 그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좀 있으면 승리까지 들어가죠. 그러면은 완전체가 나오려면 적어도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몇 년이 걸리겠죠? 올해 안 나, 올해는 아니겠죠? 안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한두 명씩 나오고 하지만 이제 뭐 내년에부터 나오겠죠? 올 연말인가요? 내년부터 나오고. 그러면 이제 승리는 올해 들어가고. 아, 그렇지 않나요? 예, 이제 곧 군대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적어도 몇 년 동안에 그건 없어요. 그럼 얘네 지금 누가 그나마 하고 있냐? 그거 아시죠? 예, 저번에 제가 한번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예. 뚜뚜뚜뚜, 예. 블랙핑크 뚜뚜따따 했다가 아주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쳐다봤다. 예, 뚜뚜뚜뚜 블랙핑크가 먹여 살리고 하는데, 물론 블랙핑크도 뭐 잘 하곤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YG 엔터의 가수들 보면 뭐 윈원이 뭐고 하지만 옛날에 2NE1이나 그 좀 전에 말했던 빅뱅이 버틸 때보다 무게감은 다들 어떤 느낌이 나나요? 조금 더 떨어진다는 느낌 나지 않나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엔터 주식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엔터 주식이 다른 게 없고 YG만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더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좀 전에도 말했죠. YG보다 지금 JYP가 더 현실적으로 그 아티스트들이 더 지금 시장에서 잘 그거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BTS 아주 예 방탄소년단이란 어마어마한 아주 예 선봉오리가 하나 딱 또 버티고 있고 뭐 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이제 YG 엔터의 그 가수들이 옛날같이 시장에서 빅뱅이나 2NE1 같았던 그 양쪽에 딱 버티고 있을 때 그런 무게감은 주지 못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소리는 YG라는 회사보다 다른 회사의 매력이 얼마든지 있어 보일 수 있다라는 측면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왜 올라가냐? 엔터주들이 JYP부터 해서 대장으로 해서 쭉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들 자체적으로 우리 이제 수익원들이 나빠지지 않잖아요. 옛날보다 뭐 요번에 그것 다 아시지만 뭐 음원 회사에서 이제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더 그 저작권 이런 데 더 많이 준다 막 이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뭐냐? 엔터 회사들이 이제 좀 더 수익을 계속 더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거는 저는 그 산업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 알겠지만 YG 같은 경우에 너무 심할 정도로 많이 빠졌었죠. 그죠? 그리고 계속 횡보하고 있었어요. 근데 JYP가 그 다음 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JYP가 어떻게 됐어요? 날라갔죠? 날라갔어요. 그러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때요? JYP 저렇게 날라가? 그러면 쟤보다 조금 그 옆에 있던 전에 잘 나갔던 애들 뭐 있지? 뭐 SM이라든지 뭐 이거 있잖아. 엔터주도. 그래. 그럼 걔네들도 어느 정도 수익 당연히 같은 산업이니까 가겠네. 그러면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는 올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YG를 엔터주의 대장주로 보진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YG는 이제 대장주는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전에는 SM이었고 지금은 JYP예요. 그러니까 이 YG 같은 경우에는 계속 대장주가 된 적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다고 봐요. 주식시장에서. 항상 뭐 2등이었거나 뭐 이랬어요. 그러면 이 2등 주식들이 과연 계속 앞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을까? 얘 오름폭이 뭐 JYP나 그리고 너무 많이 빠졌고 조정했다는 거에 의한 상승이었는데 이 상승 이후에 계속 더 큰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만큼 YG가 다른 회사들보다 압도적으로 이기는 게 있을까? 저는 거기에 있어서는 퀘스천 마크예요.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빅뱅이나 이런 애들이 완성체가 뭐 올해 나온다 이제. 그러면 또 몰라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빅뱅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완성체가 나오려면 몇 년 걸려요. 지금 다들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를 들어갔기 때문에 예 이제 완성체가 나오려면 몇 년이 걸리고 그러려면 적어도 지금 뭐 BTS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더
물론 블랙핑크 그때 세긴 세지만 옛날에 2NE1과 빅뱅이 양쪽으로 버티던 그런 무게감을 주는 YG가 나와야지 지금 뭐 빅뱅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러든지 뭐 위너라든지 이런 가수들로만으로 옛날에 그 무게감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YG라는 회사 자체가 특별히 더 좋은 것보다는 엔터주들에 대한 관심과 엔터주들에 대한 어떤 그것에 의한 혜택을 저는 더 본 면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계속 주구장창 올라가기에는 좀 이제 쉴 구간도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주봉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회사의 주봉을 보면 YG는 잘 보시면 예, 상장하고 나서 이 정도의 주가를 보이던 회사예요, 실은. 그런데 2016년에 한류 그때 그렇게 되면서 좀 내려앉으면서 중국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주가가 보시다시피 쭉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반등하면서 어디까지 다시 가냐? 제가 아까도 말했죠. 이 YG는 이 정도 주가가 얘가 놀던 주가예요. 쉽게 말하면 나 이 정도 급은 돼 했던 주가가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밀렸던 거에 대한 반등이 지금 들어온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거를 뚫고 이런 식으로 옛날같이 가겠냐라고 봤을 때는 그러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YG엔터는 이제부터가 얘가 저항을 받는 시기가 될 거고 이제부터가 주가가 올라가기 어려운 시기가 될 거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예. 따진다면 얘는 제가 봤을 때 좋은 주가에 이 종목을 매수했다라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전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있다가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낫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먼저 물량을 한 20% 정도는 걷어내시는 게 예.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한 15%만 가지고 좀 지켜보시면서 하셔야지 35%를 이 가격에 갖고 간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전 반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고민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4만 원에 25%인데요. 지금 조선주에 대해서 제가 주봉을 한 번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조선주 맞아요. 이제 너무 나쁜 거는 제가 탈피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너무 나쁜 거는 탈피했어요. 그런데 제가 흔히 이런 얘기를 가끔 제가 아는 분한테 한 적이 있어요. 베스트와 베러데는 틀리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베스트와 베러데는 분명히 영어 단어로도 틀리죠. 베스트라는 건 최고 좋은 것이고 베러데는 뭐예요? 무엇보다 나은.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것보다 나은이지 예를 들어서 조선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조선업종이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는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진 않을 겁니다. 베러데니에요. 그런데 베스트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가가 좀이라도 반등하면 무조건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버리세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년에 대형주 같은 거 쭉 올라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기도 올라가다 쭉 빠진 거 그다음 뭐 예를 들어서 LG와 쭉 올라가 뚝 한 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 고점에서 사셨던 분들이 많이 물리는 이유가 뭐냐. 좀 올라오면 여러분들은 업황이나 이런 거 다 뭐 그 앞으로 전망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올라오니까 좋은 거야. 그럼 베스트네? 이래버려요. 근데 그건 베스트가 아니거든요. 베러댄이거든요. 베러댄이니까 어느 정도 올랐지만 그건 이제 다시 어느 정도 밀릴 가능성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 현대중공업 조선주 뭐 LNG 뭐 이거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조선업황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곽강을 받는 이제 앞으로 계속 성장산업으로 나가는 업황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베러댄이지 베스트로 가는 업황은 아니에요. 분명한 건.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냐? 아니 당연하죠. 지금 현 정부 보세요. 지금 제일 곤욕받는 게 뭐예요? 일자리 아니에요. 일자리 때문에 작년에 아주 그냥 예 어마어마하게 그 진짜 뭐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까지도 더 막 그러고 있는데 일자리를 제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일자리의 파급력 가장 큰 업종이 그중에 하나가 조선인데 당연히 정부에서는 조선 엄청 밀어주려고 하죠. 근데 그건 뭐냐? 전 세계가 조선을 다 밀어주면 베스트예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분명한 건 여러분들. 베러댄이지 절대 베스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업황이 그럼 계속 날아갈 거냐? 전 절대 그렇게 안 봅니다. 그거는. 조선이라는 업황은 계속 날아갈 수 있는 업황은 아니에요.
당연히 뭐 글쎄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뉴스나 이런 데서 그러면 뭐 당연히 뭐 좋은 얘기 그런 쪽으로 하겠죠.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들 베스트와 베로덴은 틀립니다.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베스트를 할 거냐 베로덴을 선택할 거냐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쁜 거를 벗어났다 그래서 베스트가 아니에요. 나쁜 거를 벗어난 거 베러덴이지 베스트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업황을 베스트로 본다. 아 조선업은 야 이 반장 웃기지 마. 앞으로 엄청나게 날아갈 업종이야.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각광할 거야. 그럼 얘는 베스트가 돼서 진짜 주가 주봉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쭉 갈 거예요. 내년 후년에. 근데 만약에 베러덴이다. 그럼 얘는 절대 이렇게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조선이라는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최악은 면에 있다고. 그래서 조금 좀 낮을 거라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걔는 베스트는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선업황에 대해서 이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25% 14만 원인데요. 이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밑으로 꼬꾸라질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가져가시면서 충분히 선택을 하실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지금 어떻게 당장 뭐로 어떻게 하지 마시고 제가 했던 말을 잘 기억하시고 아 베스트는 아니고 베러덴 이구나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계시면은 뭐 이게 갑자기 어떻게 돼가지고 뭐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허둥지둥 되진 않을 종목이니까 편하게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나머지 시간 때문에 빨리빨리 하겠는데요. 그리고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 매수가인데 요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 업황 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계속 가져갈 만한 회사는 그렇게까지 뭐 큰 매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져간다 그래도 뭐 특별히 잘못될 건 없지만 특별히 뭐 많이 오를 것도 없다. 그래서 뭐 그냥 보험 같은 정도의 성격, 그 정도의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뭐 요거는 파셔도 되고 가져가셔도 되고 뭐 큰 수익 날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삼성전자하고 일진 머티리얼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예, 이제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외국인이 사는 건 아닐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삼성전자를 사시는데 매매 차익을 크게 낼 거다라고 사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삼성전자를 가지고 크게 매매 차익을 낼 일은 없을 겁니다. 적어도. 예, 1, 2년 안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근데 앞으로 배당을 노리고 뭘 노릴 거야. 그래서 만약에 사신다면 저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난 매매 차익을 노릴 거야. 그럴 거면 사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진철님도 만약에 매매 차익을 노렸다면 이거 파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앞으로 큰 매매 차익 날 일 없어요.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도 마찬가지고 일진 머티리얼들도 지금 예, 현재 잘 버티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시황에서 빨리 손절가만 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4,000원 정도 요 정도 가격을 깨지 않으면은 예 괜찮고요. 만약에 34,000원 종가 기준으로 깨면은 얘는 손절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혹시 위로 올라가더라도 이게 그냥 바로 치고 가거나 막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만 원 중반, 45,000원에서 5만 원 사이 정도 되면 얘는 한번 이익 실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들고 가시는 것보단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섯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고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예.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만하게 주시면 처리만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3-3366-8288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뭐 요즘 전화 그래도 비교적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궁금한 거 바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저희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또 다른 방송하고는 많이 색깔이 틀리기 때문에 굳이 색깔이 안 맞으시는데 저희 방송에서 억지로 힘들게 시청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기한테 맞는 방송을 보시면 되고 만약에 맞는 분들이라면 저희 방송을 보면서 하루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시고 진짜 투자라는 걸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뭐 종목 방송들 뭐 많이 합니다. 무슨 뭐 테마 방송.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계좌 얼마나 부자 되셨나요? 그래요. 그건 여러분들 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에는 즐거워요. 뭔가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아 뭔가 되게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여러분들 변화되는 건 5년, 10년 하면서 나 주식 아는 거 없어요. 그 말이 왜 나오는 건데요. 거기에 젖어 계시기 때문이에요. 왜? 한 번도 고민한 적 없거든요. 노력한 적 없거든요. 종목이나 몇 개 들으면은 나 부자 될 거라고 착각하면서 우리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5년, 10년이 돼도 아무것도 안. 제가 그래서 여러 번 항상 방송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다못해 개도 3년이면 풍어를 서당에서 읊고 식당에서 라면을 끓인다며요. 근데 어? 뭐 인류의 뭐 어? 뭐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 뭐 3년 5년 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나 우리가 뭐예요? 우리 개만도 못 해요. 그 소리밖에 더 돼요? 반대로 말하면? 왜 우리가 그 길을 택하냐고요. 최소한 그 길은 가지 말아야죠. 벌든 안 벌든. 왜 멍멍이보다도 못한 길을 왜 자꾸 우리 다들 가려고 노력해요. 그러지 말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만약에 여러분들 가슴에 와닿았다. 그러면 계속 전 제 방송을 보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는 누구세요? 네, 네, 인천에 사는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이 선생님. 상훈. 아, 상훈님. 예, 연세가? 네. 네, 50대 중반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15년 됐습니다. 그래요. 상훈님, 저희 방송 보신 지 좀 되셨어요? 한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됐어요? 어, 근데 네. 저희 방송 보면은 좀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막 그런 얘기도 막 하고 막 너무 가감 없이 막 얘기하고 세게 얘기하는데도 저희 방송 계속 보고 싶으세요 앞으로도? 네, 아니 그 제 투자 성향하고 비슷해가지고요. 이방님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 투자 성향이 비슷해요? 네. 아, 우리 상우님도 성격이 저하고 그럼 좀 약간 비슷하신가 보다, 그죠? 네. 아, 저하고 비슷하면 지랄 맞은 거예요. 농담이고요. 아니에요. 그래 하여튼 상우님한테 도움 되실 수 있는 부분은 잘 도움 받으시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저 진짜 저도 똑똑해지고 싶고 다 맞추고 싶어요. 그런데 전 되게 진짜 너무 모르는 것도 많고 틀리는 것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제 말을 맹신하거나 절대 그러지 마시고 도움 받으실 수 있는 부분에서만 도움을 받으시는 게 꼭 필요해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요. 우리 상우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그 삼성 SDI 하고요. 아, 삼성 SDI 매수가 얼마요? 24만 원이요. 24만 원 비중이요? 60%. 60%요? 아유, 맞네. 예. 또 있나요? 그리고 코스맥스 예. 10%. 아, 매수가 얼마요? 13만 2천 원. 예. 여기 답니다. 그래요. 삼성 SDI를 60% 갖고 계세요? 네, 그 사실 그 저희 그 이번에 금융 장세 있어가지고 네, 뭐요? 중성 그 이번에 10월달부터 많이 하락했잖아요. 아, 예. 그래서 중소형주 다 정리하고 삼성 SDI로 많이 갈아탔어요. 아, 그래요? 왜요? 네, 실제 매수가는 삼성 SDI가 22만 원 되는데 예. 중소형주 이제 손절하면서 예, 뭐 갈아탔어요. 한 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수익을 노리신 매수예요? 안정성을 위한 매수예요? 60%를 갖고 계신 거 보면 제가 솔직히 수익과 안정성을 동시에 본 거죠. 수익과 안정성을 동시에 봤다. 네. 그러니까 수익은 근데 지금 보시니까 그 고수익을 노리시고 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뭐 저기 뭐 200% 300% 노린 건 아니고. 예. 그 옛날에 그 전기차주 해가지고 삼성 SDI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대형주가 한 100%는 오르지 않을까 해가지고 기대라고. 아, 그래요? 네. 그럼 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예, 네, 그렇게 안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어떡하죠?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네. 저는 삼성 SDI가 그렇게 갈 수 없, 최소한 1, 2년 안에 그렇게 갈 수, 2, 3년 안에 갈 수 없다에 저는 한 표를 확실하게 던질게요. 그래요? 예. 왜냐? 전기차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요번에도 말했지만 지금 전기차에서 지금 삼성 SDI하고 LG화학이 지금 랭킹 밀리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얼마 전에 발표된 거? 네. 그 봤습니다. 네. 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랭킹 밀린 거를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냉정하게 보라는 게 제 얘기도 틀립니다. 이라는 게 뭐냐면 제 얘기를 믿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뭐냐?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SDI나 이런 데서 항상 회사 발표하는 거 보면 항상 청사진이에요. 거의 좋을 때. 아, 항상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말을 믿고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투자하는 사람은. 투자하는 사람은요.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심이 풀릴 때 투자가 늘어나는 거지 회사가 말하면 회사가 말하는 그대로 다 믿고 있어. 그거는 바보예요. 그건 바보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바보 투자는 하시면 안 돼요. SDI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SDI 뭐 이런 얘기하지만 지금 그 전기차는 이런 랭킹이 왜
왜 준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번에 랭킹 그 우리나라 그 이런 이 점유율이 왜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생각 왜 그런 발표가 났을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자기네 자국 산업을 위해서 보증을 지급하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엔 올해나 내년이면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게 우리가 그럼 이 삼성 SDI 이런 데가 이 배터리 얘기했지만 2차전지 넘버원인가요? 아니죠. 넘버원은 어디예요? 일본 파나소닉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네.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중국 업체들 예 말씀 잘 하셨어요. SDI니 LG화학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 옛날에 중국 얘기할 때도 몇 년 전 아니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중국이 자기네 거 함부로 못 쓴다. 왜? 기술력 격차나기 때문에 자기네 거 그렇게 쉽게 못 쓸 거다. 근데 어때요? 자기네 거 썼어요, 안 썼어요? LG화학, 삼성, SDI 랭킹이 왜 줄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중국이 컸죠. 그럼 중국이 어디다 팔아먹었을까요? 일본에다 팔아먹었을까요? 미국에다 많이 팔아먹었을까요? 어디다가 많이 팔아먹었을까요? 중국 애들이. 자국내 아닐까요? 소비도, 네. 네, 자국내죠. 네. 삼성 SDI LG화학들 2, 3년 전에 뭐 얘기할 때 거기 보세요. 글들 뭐 IR하고 뭐 이랬을 때 한번 보세요. 중국 이런 데서 자기 그 중국 배터리들하고 격차 벌어지기 때문에 중국 거 그렇게 쉽게 못 쓸 거다. 그래서 탄탄하게 우리 계속 시장 점유율 넓혀갈 수 있다. 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여러분들 중국을 진짜 아유 중국 기술 격차 나니까 중국 아 계속 못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생각보다 중국 애들은 그거를 무릎쓰고라도 지금 쓰면서 자기네 자국 산업을 키우고 있어요. 제가 정말 두려운 게 이번에 발표 보면서 뭐였냐면 여러분들은 그 발표를 보고 그냥 넘기셨을지 모르는데 저는 굉장히 그 발표를 보고 무서웠어요. 왜냐? 기술 격차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 위험을 무릎쓰고라도 자기네 걸 쓰고 있어요. 왜? 중국도 쉽게 말할게요. 2판, 4판이에요. 왜? 미중 무역전쟁 걸리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뭐 다른 나라 거 뭐 써주고 이거 뭐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지금 이제 살 때가 아니구나. 그래. 자국 빨리 키우고 뭐하고 우리 소비,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가 소비하고 이러면서 경제 규모 해야지 무슨 뭐 어설프게 뭐 수출 더 많이 좀 하려다가 막 미국한테 이런 꼬라지 당하고 그래서 중국이 쉽게 말하면 이제 나름대로 독을 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거 좀 더 나은 거 알아요. 안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왜 아까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상훈님한테는 어쩌면 초치는 소리로 들렸을지도 모르는데 2017년대 이때와 이제 중국의 태도가 틀려져 있어요. 중국이. 이때는 왜? 그래 기술 격차 나고 뭐 하고 해도 그래도 아, 써줄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중국은 지금 점점 이제 우리 건 안 써요. 자기네께 좀 더 떨어진다는 거 알고 있는데도 자기네 거 써요. 왜? 지금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계속 유도하고 있거든요. 업체들을. 이건 문제예요. 그럼 우리 삼성 SDI 이런 데들이 뭐 유럽만 좀 팔아가지고 무슨 LG화학이 전기 그 전자 기차 배터리 유럽만 팔아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결국 중국 시장인데? 요번에 이 발표를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되는 발표입니다. 이 발표는. 왜? 중국이 기술 격차를 아는데도 자기네 걸 쓰면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 버렸어요. 이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국에 있어서. 특히 전기차들, 이 배터리 업체들에 있어서는 예, LG화학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전기차에서 뭐 저 세계적으로 계속 할 겁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돌아서고 있어요. 마음이. 쉽게 말하면. 왜? 자국 거 키운다. 우리나라가 미워서가 아니라 미중 무역전쟁 하면서 얘네도 독이 생긴 거야. 왜? 아, 이런 수모 당하느니 좀 기술 격차 나더라도 우리 거 써! 자기 거 우리가 소비하고 우리가 생산하고 우리 거 쓰자! 중국 애들이 이렇게 지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는데 전 이거는 굉장히 이제 중국이 변화에 대한 큰 경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2, 3년 안에 저는 삼성 SDI가 저렇게 다시 치고 나가는 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따블을 노린다. 전 죄송한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안정성이란 걸 물어봤던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60%까지 사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말씀드릴게요. 네. 저라면 60%에서 비중 20%로 낮춥니다. 40%는 전 현금합니다. 예. 그게 앞으로를 위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러니까 그 판단은 네. 이제 결정은 우리 상우님의 몫이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코스맥스는 네, 10%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좀 그냥 편하게 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코스맥스는 14만 2천 원인데요. 지금 매스가에서 약간 더 내렸는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솔직히 위로 이제 올라가는 거는 얘는 그렇게 올라갈 그건 아닐 거예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결론 말씀드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이번에 매수가 조금 수익 위로 남은요. 이건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전에 제가 왜 샀는지는 알 것 같은데 그런 마인드로 사시면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종목 선정이 조금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예 그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상훈님 어떻게 상훈님한테 네. 좀 듣기 좋은 말로 해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죠? 죄송해요. 아니 아닙니다. 네. 그래도 네, 제가 감사합니다. 또 네. 예, 틀리더라도 또 이반장은 이반장 생각 솔직하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건강하시고요. 네, 미세먼지 조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만장의 주시민원 처리만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예 반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예, 부산을 갑니다. 부산부터 진짜 많이 기다리셨거든요. 예. 드디어 오늘 갑니다. 1월 19일 오늘 2시 반입니다. 시간 부산 해운대에 있는 백스코라고 있습니다. 제2전시장 1층 121호인데요. 예, 전에보다 더 오늘 또 일부러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쾌적하게 들으시라고 더 크게 강의실을 대관했어요. 그래서 예,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더 크게 대관했는데 때마침 이때세 이때세 하고 예, 훨씬 많이 안 오시면 예, 텅텅 빕니다. 그러면 저 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여러분들 와서 쾌적하게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 1, 2월에 작년에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는 제게 글을 안 기울이셨던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정말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관심을 그때부터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여러 번 아마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드렸을 거예요.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그나마 안 고치는 것만 낫지만 제일 현명한 거는 소 읽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겁니다라고 저는 몇 번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을 안 믿어주셨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장 단지 되게 그 약간 반등하는 거에 되게 좋게 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어떤 함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제 올해 시장에 대한 생각을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뭐 맞든 틀리건 간에 만약에 작년에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는 게 맞다라고 느끼셨다면 오늘 와서 들으시는 게 아마도 좋으실 겁니다. 뭐 보시다시피 이제 제가 강의를 1년에 끼케 한 번에서 두 번밖에 못 하기 때문에요. 또 요번에 하고 나면 언제 내려갈지 모르니까 필요하신 분들 많이 전화 주시는데 오늘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2시 반부터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전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3-3366-8288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충남 보령에서 사는 성홍경입니다. 예, 선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예. 그래요. 선생님 연세가? 60 중반입니다. 주식 경력은? 10년 넘었어요. 그래요. 우리 선생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청담러닝. 아 청담러닝이요? 예. 예. 매수가 얼마요? 16,000원. 비중은요? 100%요. 몰빵하셨어요? 원래 그런 걸 좋아해요. 아 그런 걸 좋아해요? 네. 아 아주 그냥 화끈하시네. 아, 예. 예. 청담러닝. 이야 일단 수익은 나고 계세요. 예. 예. 그죠? 예.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그 교육주가 네. 그 뭐 경기 방어 중 것도 같고 또 뭐 베트남 쪽으로나 뭐 중국 쪽으로나 이렇게 진출이 잘 돼가지고서 그 나름대로 그 회사를 잘 이끌어가는 것 같아서 그냥 투자했습니다. 아 그래요? 투자했다. 예. 근데 언제까지 끌고 가실 계획이세요? 계획은 큰 계획은? 글쎄요, 이것은 뭐 장기적으로 무슨 노후 대책 비저덕에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노후 대책 정도로? 예예.
그래요. 근데 경기 방어적인 성격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아요.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있어요. 교육주가. 왜 그러냐면 특히나 우리나라는 더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그 집에서 생활비가 혹시라도 집에 수익이 줄어서 생활비 줄일 때 정말 학부형인 분들 웬만한 중고등학생 들고 있는 집은 제일 마지막까지 안 줄이기 위해서 버티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육비예요, 교육비. 예, 교육비. 진짜 교육비를 진짜 안 줄이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세요. 그래서 오직하면 예, 지금 아주 예, 열풍의 드라마 있잖아요. 스카이캐슬. 예, 지금 도깨비를 아마 어저께 기록으로 잘하면 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아주 열풍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그 소재로 했으면 제가 봤을 때 그런 시청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돼요. 왜?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그 집들, 모든 집들이 이 교육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스카이캐슬 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도깨비는 그냥 뭐 그 나온 공유라든지 그 대사가 너무 좋고 오늘 날이 좋아서 뭐 너무 멋지고 뭐 이런 건데 스카이캐슬은 자기들 생활인 것 같아요. 옆집 이야기 같고 진짜 예, 왜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너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교육이라는 게 우리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청담 러닝을 제가 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냐 아시다시피 청담 러닝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잖아요. 학원 프랜차이즈 맞나요? 예, 영어. 네. 그래서 이 회사 실은 수익구조 별거 없어요. 뭐 학원 콘텐츠에 관한 거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 그쪽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사업이 잘 되면은 이 회사는 가고 아니면 못 돼요. 그런데 이 회사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회사가 워낙은 2014년, 12년, 13년, 14년도 이 회사의 주가가 이게 주봉 잘 보세요. 전혀 요동도 없다가 2016년에 삑 하고 올랐어요. 그랬다가 다시 쭉 빠졌어요. 그랬다가 작년에 삑 하고 올랐어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거에 100% 투자하셨으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앞으로 그 중국 쪽으로다가 그 성장성이 좀 좋은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2016년도에 왜 갑자기 삑 올랐고 그다음 2018년도에 삑 올랐나면 이 두 가지 제가 왜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어봤나면 이거에 몰빵을 하신 거잖아. 그럼 최소한 이 회사의 어떤 그 흐름이나 이 회사의 그 특징이나 이 회사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다소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는 2016년에 찍 올르고 2018년에 찍 하고 이렇게 주봉상 이렇게 올랐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도 말씀하셨어요. 중국 해외 나갈 때예요. 해외 나갈 때. 근데 문제는 뭐냐. 2016년도 그때 해외 나갈 때 그래서 주가 쭉 올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 어때요? 2년, 3년 동안 다시 주가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주가 쭉 올랐어요. 왜? 아시다시피 이번에 또 중국하고 베트남 나간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 밀리다가 조금 반등했어요. 무슨 소리냐. 이 회사가 이러고 나서 계속 상승을 이어갔냐. 아니라는 거죠. 왜? 이슈는 분명합니다. 이슈는 분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슈를 계속 큰 수익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 회사는. 경기 방어적인 거 맞아요. 안정적인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슈로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그거를 버티게 할 만큼 이 회사가 어마어마한 성장을 확실하게 빨리빨리 갖고 오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지금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도 주가가 찍 하고 올랐어요. 쭉 이랬는데 그러고 빠졌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이 소리는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 회사는 이런 상승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슈가 나오고 할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 이슈가 나왔을 때 그 올린 주가를 계속 위로 올릴 만큼 그런 확실한 수익원을 어마어마하게 빨리빨리 가져다주는 그런 회사는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이 회사는 다시 반등하더라도 여기서 어떻게 또 옆으로 흐르면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회사라는 거죠. 근데 이 회사가 또 뭐 앞으로 성장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발표를 할지 몇 년 안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있고 하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가 너무 심각하게 밀리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거는 같지만 이거를 100% 노후를 생각해서 가져간다라는 거는 뭐 특별히 아주 어려워지진 않겠지만 그렇게까지 매력적일까는 저는 퀘스천이에요. 예, 이 회사가 뭐 어마어마하게
잘난 부분이 많은 회사라면 제가 그럴 텐데 청담런이라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뭐 해외 학원 산업 진출하고 뭐 중개서 하고 뭐 하고 하는 건데 거기 이 중국이라든지 나 베트남들의 학원 사업들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1위 업체들하고도 뭐 2위 업체하고 한다고 하지만 여기가 그렇게 뭐 블루오션이라고까지 저는 보이진 않아요. 뭐 매스컴에서 말하는 것들을 보면 되게 블루오션이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저도 안 그래도 뭐 그 미용업하는 이런 분들한테 좀 계신 분들한테 뭐 베트남 이쪽에 나가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쪽에 가면 뭐 베트남 중국 시장 막 가고 하면 막 쭉쭉쭉 막 다 열릴 것 같은데 그러냐. 그러니까 생각보다 경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매스컴에서 말하는 그 정도로 만만한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교육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도 여기가 뭐 들어간다 그래서 뭐 여기가 다 뭐 다 혼자 먹는 그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 부분은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중을 조금 줄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거를 100%까지 가져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이거 뭐 노후까지 생각하시고 뭐 한다고 하면 솔직히 수익이라는 것도 나야 되지 않나요? 그죠? 안전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수익이라는 배당이 예. 배당이 그래도 많이 나와요. 예, 맞아 맞아. 배당이 있어. 그 맞아. 또 그 제가 느낄 때는 또 그냥 예. 전망성도 중국적으로 잘 돼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국을 너무 중국 하면 무슨 만병통치약 같이 생각하시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솔직하게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꿈 깰 건 깹시다. 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중국 그렇게 만병통치약 아니고요. 엄청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중국. 우리나라 왜냐하면 제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개별 기업들이나 이런 데들 옛날에도 뭐 제약준이 이런 애들 맨날 중국 팔아먹었거든. 중국 13억 인구가 중국의 그 넓은 땅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중국 그렇게 만만한 나라 아니고 만만한 땅 아니에요. 모든 사업들이 다 개별주 이런 애들이 다 맨날 중국 팔아먹고 있는데 중국 그렇게 우리한테 그렇게 만만하게 문 열어주는 나라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발 중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그래서 삼성 SDI 말하면서 배터리 얘기했는데 삼성 하다못해 대기업들도 그 중국 어마어마한 중국 애들 그렇게 우리한테 이제 호락호락하게 뭐 열어주고 그런 나라 아니에요. 2, 3년 전, 3, 4년 전에 중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그거 꿈 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중국장에서 크게 여러분들 착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중국에 대해서 아 중국 인구들이 해가지고 이거 하면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혜택 보겠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을걸요. 결과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쯤은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작 여러분들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너무 막 중국을 그렇게 말해가지고 만만하게 보고 막 우리 개인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도 보시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봤던 중국하고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볼 중국은요. 전혀 다른 시장의 중국이 될 겁니다. 제가 그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마 몇 년 뒤에는 제가 했던 얘기를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하여튼 전화 주셔서 예. 감사하고요. 하여튼 뭐 예. 건강하시고요. 꼭 좋은 예.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늘 건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으로 방송하고 있는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 시청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예 부산을 갑니다. 부산 해운대 백스코 제2전 시장을 오후 2시 반입니다. 가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잘못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나요 요즘.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참 그런 얘기할 때 힘들었는데 저도 솔직히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이제 여러분들한테 욕 먹고 뭐 하고 하는 거 저도 힘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얘기를 안 하는 거는 더 비겁한 것 같아서 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대한 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기다려주셨고 저번 주에 광명에서도 제가 너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기 때문에 제가 욕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제 생각에 대한 얘기를 솔직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아니다 싶으면은 안 믿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생각 못했던 부분들도 있네라고 생각하시면 한 번쯤은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쳐보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좀 더 크게 강의장을 제가 했으니까요. 너무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저번 주 광명 가서 정말 너무너무 몸들빨 모를 만큼 죄송했어요. 너무 힘들게 막 들으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서 드시고 편하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남전자. 예, 아남전자. 아남전자. 예. 아남전자. 일단 현재 매수가는 3,270원 정도 되네요. 3,270원 10%인데요.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요. 아남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특별히 얘는 근데 조금씩 그런 여기 보시다시피 좀 이런 흐름을 타는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 뭐 너무 안전한 회사라고 하기까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매력이 큰 회사라고 하기도 그렇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올라올 때 그냥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맞다라고 봐요. 여기에 이 종목의 성격이 보이시면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욕심내지 마시고 이러다가 기다리다가 한 번만 툭 치고 나가면 빨리 파시는 걸로 하고요. 근데 만약에 수익권이 좀 안 된다. 그래도 혹시라도 파실 준비는 하세요. 그럼 뭐 지금 파는 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의미 없어 보이고 좀만 기다리시다가 그러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솔리드. 예. 제가 개인적으로 솔리드의 천생연분을 참 좋아했는데. 그래서 항상 솔리드 나오면 3,350원. 예, 20%. 3,350원. 20%인데요. 지금 매수가 근처예요. 일단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조정받고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조정받고 있는데요. 아마 솔리드는 상승은 좀 나올 겁니다. 근데 상승 나오다가 저항이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저항이 곧.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000원 초반, 4,000원 초반 정도에는 한 번 정도 끊으시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4,000원 초반 정도는 매도를 해서 이익 실현을 하시는 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예, 아스트입니다. 67390. 예, 아스트. 요즘 아스트 많이 밀렸죠? 아스트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봤을 때 당분간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어려운 종목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만 원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죄송한데 그냥 요번에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정리하고 나오세요. 아스트는 제가 봤을 때 종목 선정을 조금 잘못하신 이제 앞으로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요. 아스트는 예, 정리하시고 나오시는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예, UNI입니다. 056. 예. 099.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뭐 회사 내용은 계속 좋은 것들을 발표해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못 받는 경우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래도 뭐 워낙 지금 잠자고 있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애들은 뭐 하락이 굉장히 의미 있는 하락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하락이 그렇게 의미 있는 뭐 이 하락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제든지 또 반등하면 금세 또 반등을 때릴 수 있는 애기 때문에요. 60% 11,200원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비중만 좀 줄여놓고 60%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한 20-30% 정도로만 해서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볼게요. 그래서 한 20-30% 정도로 비중은 축소하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뭐 반등하면 언제든지 쉽게 쉽게 반등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회사는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예, JW생명과학입니다. 요번 주에 예, 움직임이 좀 나왔었죠. 예, 움직임이 나오면서 그러고 있는데 JW생명과학은 보시다시피 그냥 꾸준하게 보시면 예, 지 자리 막 지키고 막 이러면서 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얘는 뭐 화려한 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막 위험한 애도 아니고 그냥 꾸준하게 지 자리 지키면서 가기 때문에 근데 이 종목 50%까지 지금 들고 가시는데 죄송한데 이 502 하나님 이 종목에 대해서 얼마나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잘 하시지 못한다면 죄송한데 한 절반 정도는 현금화를 하시고 25%만 가지고 가신 게 맞고요. 왜냐하면 50%까지 가져갈 만큼이라면 이 회사에 대한 매력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리스크 요인을 다 아셔야 되는데 저라면 50%까지는 안 가져갈 것 같거든요. 솔직히 예, 저라면 예, 저는 뭐 전에 이때는 제가 좋게 말하고 예, 했는데 그리고 나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 이거는 조정 나올 겁니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시간 걸리면서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를 아시는 분인데 50%를 이 가격에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저런 비중을 축소해 놓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음 종목.
예, 문배철강입니다. 008420. 예, 문배철강. 아, 이 문배철강 같은 경우 뭐 아시잖아요. 예, 한 번씩 그럴 때마다 테마성 타는 애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테마성으로 가끔씩 한번 노려야 돼요. 그래서 아마 요번에 4,000원에 사신 분도 그걸 노리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이 회사는 펀더멘탈적으로 저는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흐름을 타면 한 번씩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보시다시피 예, 이 회사는 꾸준하게 이 정도 가격대에는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이 회사 뭐 못 팔 기회가 못 파는 거 아니야? 그럴 염려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다리시다가 한 번 정도 치고 나가면 정리하시는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음 종목 또 있나요? M플러스입니다. M플러스 259630. 예, M플러스입니다. M플러스 같은 경우에 진짜 어저께 한번 솟았다가 내려왔죠. M플러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신규상장 패턴이에요. 신규상장에서 안 좋은 패턴 갔다가 애매한 패턴 됐다가 좋은 패턴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결국 맞고 떨어졌죠. 그리고 다시 안 좋은 패턴으로 가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예, 다시 한번 보면은 얼마가 중요한 선이에요. 예, 여기 2만 한 3천 원 정도가 중요한 선인데 딱 거기 근처 맞고 다시 떨어지죠. 이게 신상장 패턴이 희한해요. 그래서 여기 제대로 못 뚫고 만약에 여기 맞고 떨어지면요, 얘는 여기 깹니다. 그거 생각하시고 가셔야 돼요. 다음 쪽. 예, 예, 롯데손해보험입니다. 롯데손해보험 000400. 예, 롯데손해보험인데요.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2,780원, 3,000원. 제가 이분한테는 말씀드릴게요. 웬만하면 이 종목 뭐 특별히 매력이 넘쳐. 이걸 뭐 나만이 알고 있다 이래서 사셨다면 모르는데요. 굳이 이 종목을 보험을 사는 것도 저는 좀 지금 이해가 안 가고 그렇다고 해서 롯데손해보험을 사는 건 더 이해가 안 가고 예, 그 소리는 무슨 소리야? 예, 파셔야지 된다는 소리죠. 예, 웬만하면 파세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예, 민엔지입니다. 4180 민엔지인데요. 민엔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시장에서 관심을 이제 받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전에 그냥 관심을 받다가 이제 밀리고 나서 요번에 기술적으로 조금 반등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민엔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끌 만한 큰 매력이 있진 않아요. 이 회사. 예, 이 회사 저도 조금 뭐 아는 회사인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매력을 끌 만한 요인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민엔지 같은 경우에는 18,450원. 어떻게 보면 요번에 수익은 조금 나셨는데 요거는 곧 정리하시는 게 예, 저희가 봤을 때는 좋지 않을까. 이걸 뭐 끌고 가실 만큼의 매력을 보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기 때문에요. 조금 더 올라오면 그냥 정리하는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예, 카페24입니다. 예, 카페24. 아유, 오랜만이네. 예. 예, 카페24. 카페24 같은 경우에, 예, 진짜 쫙 올라갔다가 쫙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상상을 해서 여기서 이게 다시 탁 올라가는, 그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카페24 그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쫙 올라가는데, 저도 이 카페24 좀 탐험가서 알거든요. 그러고 나서 되게 많이 올랐었는데, 근데 1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웬만하면 그냥 나오세요. 예, 이번엔 나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하면 요 가격 근처에서 나오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성신양회. 예, 성신양회입니다. 예, 004980, 4980. 예, 성신양회인데요. 요즘에 예, 워낙 예, 이러고 나서 지금 계속 시멘트 관련 예, 이쪽 관련 주식들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봄 되면 조금이라도 낫긴 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시멘트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되게 튼튼해요. 저도 그래서 야 이거에 대한 매력을 좀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데 일단 13,600원인데 매수가 근처인데 일단은 한번 40%인데 지켜는 보세요. 근데 제가 손절 라인은 드릴게요. 손절 라인은 9,000원 드릴게요. 9,000원에서 만원 사이가 깨지면 일단은 절반은 손절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뭔데 제가 봤을 때 이 시멘트주가 이제 옛날의 시멘트주의 관점에서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비중은 언제든지 줄일 준비 하셔야 되고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아유 힘들어. 예, 오늘도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진짜 너무 항상 고마운 게 여러분들 제 방송 되게 독특하고 그런 방송인데 그래도 그렇게 좋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와서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게 너무 진짜 제가 몸둘바를 모를 만큼 고맙습니다. 그러려면 더욱더 제 생각대로 열심히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보답하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여러분들 강의 들을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미세먼지 조심하십시오.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